정부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가능성 공식 발표 이후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의 전문성과 탐사 시추 성공률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액트지오의 비트로아 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140억 배럴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준 이 기업, 액트지오라는 회사. 사실 이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 아닐까 싶었는데 미국 휴스턴에 있는 뭐 작은 가정집에 있고 직원도 2명에서 10명 남짓이다 그래서 의구심을 키운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어떻게 좀 알려져 있습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이제 예. 이런 종류의 회사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 뭐 대부분은 이런 CEO들이 기존의 큰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다음에 이 퇴직한 후에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의 평판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문 특수한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 조그만 기업들이 사실 휴스턴 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큰 기업에 이런 전문 서비스 기관도 있지만 그런 데는 또 시간과 비용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최남호 산업통상부 차관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액트지오를 지질탐사 전문 부티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패션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부티크라는 게 아마 조그마한 기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 규모는 작고 그다음에 대신 특수한 한 조금 특별한 분야에 스페셜라이즈돼 있는 전문화돼 있는 그런 예.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는 부분인 오늘 오전 10시에 이 액트지오의 고문의 기자회견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고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하십니까? 뭐 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학위를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미국에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그다음에 지올로지랑 지구 피직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또 학회장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논문도 많이 쓰셔가지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성과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석유에 있어서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이제 대형 그 엑산 모빌 같은 그런 큰 메이저 회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각종 그 국영 석유 기업체 특히 이제 심해 광구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같은 데 많은데 브라질의 국영 석유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와도 예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석유 개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게 미얀마의 그 가스전 개발이거든요. 예. 근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분 개인에 대한 경험 전문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의 프로필과 커리어를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견의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최소 30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의 이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 것이냐 그 근거 자료는 무엇이냐일 텐데 어떻게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니까 예.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은 이제 그 발표를 하겠지만 그 현재 단계에 있어서 그 발표 값은 이제 굉장히 추정치고 그다음에 추정치 중에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추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어떤 발표를 하든지 간에 그 숫자에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이렇게 폄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수준의 탐사 말기 탄성파 탐사 말기 단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특별한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히는 게 예전에 우드사이드라는 기업은 이 동해 쪽에 있어서 장래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액트지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좀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진짜 그 우드사이드가 이렇게 굉장히 뭐 자기 판단 하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그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에도 그쪽 지역에 계속 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탐사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또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추가된 자료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이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특정한 그 광구에서 철수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회사의 경영 방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니까요. 아니 돈이 사실은 적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고위험 자산과 저위험 자산을 이제 골고루 분포를 시키는데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동해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실제 탐사가 별로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은 별로 안 들지만 발견할 가능성이 적은 고위험 자산입니다. 근데 그런 고위험 자산을 얼마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회사의 그 정책 방향과 경영 방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마다 좀 그런 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당시에 이 우드사이드가 유망 구조 전 단계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말인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리 탐사가 끝나면 이제 보통 3D 탐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석유가 있을 만한 그런 지층 내 구조를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안에 사실 물이 들어있을지 가스가 들어있을지 석유가 들어 오일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파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추를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탐사 시추라고 하고 근데 이제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단계 가기 전에 아마 이제 거기서는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액트지오는 탐사 시추도 조금 시사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그 액트지오는 여기에서 그 가능성을 20%라고 했는데 그 네. 가능성이라는 것도 이제 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의 가능성은 그 지질학적인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얘는 뭐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석유를 발견할 가능성이 20%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그 20%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20%의 확률을 믿고 천억을 쓰는 게 여길 수 있잖아요. 네, 천억을 쓰는 게 맞는가?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석유 산업에서는 보통 수준의 위험을 한 12.5%에서 25%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서 보면 상당히 고수준에서 높은 수준에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동해처럼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는 뭐 특히나 괜찮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를 보면 탐사 시추를 결정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20%의 확률이라는 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시추를 5번 했을 때 한 번 정도 성공할 수 있다의 가능성이 20%라는 건가요? 그거는 약간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는데 예, 지금 예. 이제 그 20% 라는 거는 석유가 한 곳에 집적되어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 개별 조건들에 대해서 확률을 매기고 그걸 전부 다 곱한 값이 20%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만약에 지금 외를 첫 번째 외를 뚫었을 때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러면 이제 발견 못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은 거죠. 첫 번째 외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20%라는 걸 산술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20%가 5분의 1이니까 아마 5번 한 정도는 트라이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동해 투입하는 시추선 하루 이용료가 네. 6억 5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일반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어마무시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게 석유 산업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도리어 제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해 지역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는 그보다 시간과 돈이 더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제 예상보다는 시간과 돈이 좀 적게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네.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시추 계획 발표 이후에 국제유가를 수입을 하는 금액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분석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했던 거 이제 반복이 되는데 탐사 전에 이렇게 확률이 한 20% 나왔다 이러면 그 다음에 시추로 가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석유 산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야 네. 되는 뭐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비용이 시추 하나 한번 하는데 천억이 든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다섯 번 하면 5천억 이상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네. 사실 혈세로 들어간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런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석유공사가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석유공사는 국영석유회사고 전 세계 모든 국영석유회사들은 자기 영토 내에서 석유를 발견하고 석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1의 뭐 출발점이고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석유공사의 출발점 자체가 올 쇼크 때 이런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게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뭐 출발 선상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국영 석유 회사들은 자기 영토 내에서 석유 자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동해가 가장 많이 이렇게 탐사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 또 가스를 발견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액트지오의 구문이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서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기자회견 때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저 또한 가지고 있는 의문이 과연 이제 뭐 그분 자체의 이렇게 커리어는 굉장히 믿을만 하지만 같이 네. 작업을 한 분들의 뭐 커리어가 이렇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숫자들이죠. 뭐, 아, 숫자들이요. 예, 그 20% 뭐 140억 배럴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거랑 그다음에 실제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이런 일들의 총 책임은 결국은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석유공사랑 뭐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그 모든 발표의 근거를 그 액트지오를 통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숫자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20%의 확률이랑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한 게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가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아, 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자회견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좀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그 전문가들은 그게 20%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이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시추까지를 계획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 20%라는 걸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20%의 확률로 그 큰 돈을 쓴다는 게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 자원 산업의 특징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률 낮은 사업에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네. 정부는 네. 이게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이 만약에 매장량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가치를 어느 정도로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뭐, 그 제조 산업이랑 그 석유 산업의 그 자산을 뭐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데 아, 네. 뭐 35억 배럴만 해도 만약에 그게 발견된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액트지오사 대표의 기자회견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근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